오빠를 만나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만 알았어. 그래. 이게 봐봐. 그게 미쳐. 방방 버스가 와가지고 아주머니들 아저씨들이 서로 허리를 잡고 기차놀이를 하고 계시더래요. 이용에 살기 힘들겠다 지금. 아니 저희 이장님이 집 앞에다가 자판기를 설치하라는 거예요. 장사됐습니다. 우동 좀, 우동 좀 팔아도 되겠습니까? 커피랑? 방송 위에 사왔지. 거기 상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되면은 무슨 안내 프랑크의 집 이런 것처럼 생가 이런 걸로 관광지를. 나이가 드니까 그냥 마음 편한 네, 거예요. 기뻐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삶의 모토가 딱 하나 있어요. 뭐야? 멋있게 살고 싶은 거. 아. 그래서 제가 화려하게 패셔니스타가 된 것도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제주도 내려간 것도 그때는 그게 멋있어 보였으니까. 아. 사회적 발언을 하고 뭐 약자를 네. 대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사실은 멋있어 보이니까. 이효리 씨 하면 무슨 모든 트렌드를 선도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일부러 뭐 아이템 사신 적 없나요? 아이템? 아, 네. 뭘 선도해야 되나? 네, 부담스러워서. 어, 사실은 동물 보호를 제가 한 게 이렇게 유행이 됐으면 유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좀 필요한 일이에요. 어, 유기견들 다 진짜 키우고 그냥 유기견들에 고양이도 대한 유기묘. 네, 인식을 좀 바꾸고 싶고 이렇게 어디 가서 동물을 사기보다는 아, 이효리처럼 입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많이 입양을 근데 그 이후로 진짜 그 입양을 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주변에 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좋은 영향도 있지만 이효리 씨가 제주도로 저 이사를 가면서 제주도 네. 땅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다음은 어떤 도로 옮겨가지고 좀 미리 네. 연락을 드릴까요? 아니요. 그 주변에 땅을 좀 알아보고 그래. 저한테도 연락을 꼭 주세요. 예. 예. 근데 저쪽 끼면 안 돼. 저쪽 끼면 계속 아니야. 떨어져. 그렇잖아. 내가요 20년 전에 1억 주고 산 땅이 지금 8천이에요. 20년 전에 근데 유명세로는 사실 이효리 씨가 가장 많이 치렀잖아요. 효리 씨는 댓글 같은 게 솔직히 네. 그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볼 때도 있어요. 어, 볼 때도 네, 있잖아요. 네, 네. 어, 그러면 그거에 신경이 좀 쓰이세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요즘엔 솔직히 조금 그냥 아, 넘어가는. 그렇죠. 왜냐면 네.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SNS 해요? 이번에 나올 때도 돈 벌러 나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돈 떨어졌나? 돈 많거든요 아직. 이효리 씨가 예전에 그 블로그 활동 굉장히 열심히 네네,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거 갑자기 근데 한 명은 그 왜 닫았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이 제주도의 네. 이런 슬로우 라이프를 보면서 힐링을 좀 하시고 블로그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걸 보고 자괴감 든다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나는 하루에 좀 회사에서 이렇게 찌들어서 왔는데 얘는 돈 많이 벌어갖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너닥너닥 거린다 생각하고. 어,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닌데 아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잘난 척하고 있구나. 자괴감만 줄 뿐이구나. 이렇게 나는 원래 해서 이제 이 블로그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보고 초록도 보고 동물도 보고 자연도 즐거우시라, 보고 즐거우시라 행복을 좀 느끼시라 보이려고 한 건데 그랬는데 그게 또 제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밥을 먹어도 그냥은 먹을 것을 자꾸 예쁜 그릇을 꺼내놓고 어, 오빠 오빠 잠깐 아직 그렇지, 먹지 마. 그래서 뭐 총각김치 같은 거 절로 빼놓고 국 같은 거 사진 찍느라고 식어서 그다음 먹게 되고 예쁘게 부티나는 반찬들만 샐러드 연근조림 같은 거 이렇게 연근조림 연근조림 빼고 연근조림 그러면서 제 자신이 점점 이렇게 뭔가 꾸미고 가식적이게 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어쨌든 보여주기니까 그래서 아 이거 별로 그렇게 썩 좋진 않구나 이러고 한번 해봤으니까 닫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요가를 하면은 네. 이게 뭐 화가 진짜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아 진짜 그래요 그런, 그런 게 있어요? 화나면 얼굴 빨개지고 눈 충혈되고 그게 그치. 다 열이 위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열 꽂혀서 사람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열이 잘 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자꾸 위로 올라가면 정체가 되면 아, 계속 화가 안 내고 싶은데 화를 내게 되고 병이 나는 거죠. 병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호흡을 계속 돌리려고 끝까지 깊이 화가 나도 숨을 깊이 쉬고 그런 게 사실 요가예요. 그러면서 막 몸을 다스리면서 마음까지 이렇게 약간 마인드 같이. 컨트롤 이런 거 그런 거랑 비슷해요. 네. 상기됐다 그러잖아요. 막 그치, 갑자기 그치. 막 아, 귀가 빨개지고 윗상자를 쓰는 거구나. 귀를 하기시키는 거. 아, 죄송한데 발을 좀 이후에 상당히 한자 공부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 누그러뜨리고. 네. 아, 좀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요가하면서 네. 많이 참으려고 하는데 제주도에 요가를 끝나고 목욕탕을 갔어요. 네. 근데 되게 조금 옛날 목욕탕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쿠폰처럼 아주머니들이 한 달치를 끊고 아예 거기 이렇게 한 6명 거기를 자기 자리 장악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아주머니들이 패거리 패거리 막 여기 부황 다 붙이고서 진짜 포스가 장난 아니야. 그 아주머니들이 딱 들어갔는데 터세 딱 쳐다보더니 전지 이제 모르고 비누칠 하고 물에 들어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딱 하는데 머리를 묶어야지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터세를 하네. 기분이 살짝 나빴어요. 네. 뭔데 나한테 머리를 묶으라고 하라.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이렇게 속으로 이제 자꾸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 몸에 그린 거 이거 뭐 하는 짓이야? 그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이제 빵 터져서 그 아줌마들이랑 막 쌍욕을 할 것 같은 막 이 기분이 막 일촉즉발이야. 일촉 나 지금 굉장히 결과 궁금해요. 나 그 아줌마들이 걱정된다.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자, 숨을 한번 쉬고 귀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렸어요. 내리고 나왔어요. 그냥 되게. 목욕을 안 하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도저히 그냥 나오진 못하겠는 거예요. 못하겠어가지고 그 목욕탕 주인 아줌마한테 찾아갔어요. 아줌마, 저 안에 계신 분들은 뭔데 몸을 씻으라, 머리를 묶으라, 타투를 하라 말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하시면서 누가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이 목욕탕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했더니 인터넷에 다 올릴 거예요. 했더니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아저씨. 너무 얼굴이 괜히 인터넷 몰라. 그러니까. 그러고서 당당하게 나왔어야 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남탕으로. 진짜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괜한 말을 내가. 내가 뭐 그 인터넷에 올리는 게 뭐라고. 할머니가 뭐 하신다고.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요. 또 그러고 나면 참 마음이. 그래서 요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가라고 바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내가 멀었구나. 난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옛날에 욕을 안 했잖아요. 그치. 욕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욕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에 맞는 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씩 연습해서 두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아니, 뭐 연습을 해요. 뭘 연습을 해요. 또. 예, 그냥 되죠. 욕 못하는 사람들은 욕하면 안 어울려. 이게 그냥 연기랑 똑같아. 말만 하면 안 되고 감정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정말 그런 이 새끼라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끼는 내가 그런 마음으로. 메소드 욕. 그러면 이런 미운 우리 새끼를 방금 제가 한 뉘앙스로. 이런 미운 우리 새끼. 진짜. 아, 이거 저것도 돼요? 미운 우리 새끼도 하나, 됩니까? 그럼요. 하나 걸려서. 네. 이런 미운 우리 새끼. 야, 너 눈을 왜? 눈을. 감성을 가져. 딱 있네. 아, 죄송합니다. 요리 한번 타고 나니까 뭔가 시원하네요. 아, 요리가 욕이 찰지네 아주.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요. 요가도 그렇고 이제 마음의 소리를 좀 들어요. 아니, 욕하다 말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이상해. 아,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을. 하니까. 저 효리 씨가 솔직하잖아요. 근데 그래요, 진짜 그래요. 얼마나 솔직하고 얼마나 내려놨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효리 씨에 대한 질문지가 있어요. 아, 그래요? 3초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거 바로 해야 돼요. 자, 바로 들어가요. 마음의 소리 챕터 1 고르는 대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효리 씨부터. 네. 자, 같이 했을 때 더 좋았던 해피투게더 MC는 신동엽 유재석. 자, 유재석. 신동엽 유재석. 자, 유재석. 유재석. 바로 나왔네. 해피투게더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내 역할이 컸다. 예스 yes or no? Yes. 해피투게더가 지금 이렇게 된 데는 내 역할이 컸다. 예스 yes or no? Yes. 아, 3초만요. 질문 좀 하고 전에. 지금 아 잠깐만. 저 고작 이 질문 갖고 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같이 MC 하고 싶은 사람은 유재석 김용만. 유재석. 오랜만에 서울 나왔어요. 그거 괜찮아요? 내려. 잠깐만. 자, 이거 좀 하고 있어. 됐어. 이거 좀 하고. 자,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로 돌아가고 싶다 아니다. 싶다. 공백기 동안 사실 잊혀질까봐 걱정했다 안 했다. 했다. 다시 태어나도 이상순과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한다. 나는 나를 위협하는 후배는 있다 없다. 있다. 나의 리즈 시절은 과거 현재 온다 앞으로 온다 앞으로 미래 이상순이 이것만은 닮지 않았으면 한다 김용만의 머리숱 김수영의 다크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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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남자가 두 명밖에 안 남았다 박수홍 유재석 둘 중에
딱 둘 남았어. 아, 왜 네 빨리. 해. 자, 이거 오래 걸리네. 빨리. 3, 2, 1. 나 욕 먹었잖아. 3, 3. 유재석. 유재석. 야, 재석이 되게 좋아하네. 3, 유재석. 유재석. 야, 재석이 되게 좋아하네. 더 반하는 사람. 유재석 박수. 유재석. 핑클에서 비주얼 담당은 효리 유리. 유리였죠. 솔직히. 지금 나. 아, 좋아. 이게 될 수 있었는데. 아, 이거,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거 반대로 솔직히 얘기하는 만에 한 거예요? 아. 이거 시청률 몇 나와요, 지금? 아니, 더 주었어야 돼. 아니, 아까 중간에. 더 주었어야 돼. 왜 여기 뜸을 들었어, 왜? 지구상에인데 너무 심각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지구상에 들 밖에 없다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효리는 자신이 없어요. 부대끼요. 너무 부대끼. 부대낀다. 내가 실험실을 이렇게 앓을 것 같아. 부대낀다. 너무 힘들어서. 예. 네. 아,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이상수 씨가 다시 결혼한다고요. 진짜 진짜 그거 소원이에요. 야, 근데 진짜. 소원이라고. 아, 그렇게 네. 좋아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어봤지만은 좋았어요. 다 사랑하고 좋았는데 진짜 너무 사랑하는 거 몰랐었거든요.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고. 근데요? 이상하게 그래요, 오빠가. 4년 됐는데도? 네. 지금도 보고 싶어요? 네. 너무 보고 싶고, 막, 애틋하고, 가족이라 그런가? 모두가 서로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순 씨를 닮은 애. 그거는 아니, 좀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날 닮아야 돼?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 첫 딸인데 약간 그러면은 조금. 아, 또 솔직하네. 걱정될 수 있어요. 아니 그 위협하는 후배가 있다. 아 많죠. 위협하는 후배는 했어요. 진짜 많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헤이즈 그렇고 그 2위가 마마무더라고요. 네, 다 봤어요. 마마무. 제가 활동할 때는. 흔적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어디 흔적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지금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막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끼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래. 치열하지 않아. 아니 그리고 막 이렇게 카메라에 끼를 부리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요즘 친구들은 대단하더라고요. 타고난 끼도 있고 준비된 기간도 오래 되니까 그게 넘사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기분 좋아요? 제2의 이효리 뭐 이런 수식어가 아니 저를 자꾸 갖다 붙여주시면 저는 너무 영광이죠. 제2의 이효리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제일 후배 중에 딱 아 제 눈에 딱 들어온다. 아. 제2를 붙여준다면 저 친구를 붙여주고 싶다. 그건 없는 지금 나왔다. 아, 아직 없어. 그건 뭐 아마 좀. 아, 저를 누가 따라가겠어요. 다들 물론 꽤 있지만은 나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한번 아 우리도 해요? 한번 해봐야죠. 그래요? 아. 네. 자 그러면 김용만 씨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저부터? 하겠습니다. 자 김용만 씨 준비되셨죠? 자 출발합니다. 자 새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경규, 유재석 하나 둘 셋 이경규. 자, 한 명과 이경규. 자, 한 명과 동업해야 한다면 지석진, 김수영. 하나, 둘, 셋. 김수영. 와, 왜? 너는 너무 날려. 너는 날라다니는 사람. 야, 이제 나 이 한방 치고 설명 안 해도 아니, 근데 죄송한데 너무 앞만 보고 얘기하시네요. 나 재석이랑 유기농 빵집 갈 거야. 들어와. 이쪽으로 가. 유재석의 유기농 빵집. 자,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아. 한다. 아. 한다. 아... 같이 있기에 더 피곤한 사람 지석진 김수영. 하나 둘 셋. 지석진. 친절하나. 아 기분 좋아. 쓸데없는 걸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각했을 때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끼니 흑채. 하나 둘 셋. 흑채. 흑채. 오빠 흑채예요? 나도 흑채지. 무슨 네. 많은데 왜? 아 근데 제가 봤는데 지금 했으니까 많지. 아 진짜? 오빠 상기 돼서 그래 내려야 돼. 상기가 아니야. 아, 기가 위로 올라가면 머리 빠져요. 아, 그러네요. 머리가 나 또? 아 그래요? 아니 그냥 뿌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뿌리고 붙이고 솔로 문질러서 아 진짜? 이걸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해?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 엄격한 공정이 있다. 가정이 있다. 이런 거 아니, 똥땅이 있어. 똥땅이 아니죠, 유리 씨. 너무 짜네. 왜요? 아니, 머리가 빠지도록 일한 거 아니에요. 가족들 막 빠졌는데. 이미 빠졌는데. 일 시작했어. 20대 중반에 빠졌어. 효리 옛날에 같이 방송할 때도 빠져 있었다? 그때 몰랐었던 것 뿐이야. 몰랐어. 야, 그때 흑채가 이제 흑채를 얘기하지. 설마 설마 한 거지. 야, 그때는 매직으로 친했어, 아니. 아니, 근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다. 짚어줘야 한다. 예. 맞아요. 예. 왜냐면 그 저 현명한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르지 않아.
뭐, 아, 아니, 무슨 얘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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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여자를 보니까 그, 그놈이 그놈이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그놈이 이게 통하네. 맞아. 그런데 맞아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그게 최고야. 그거를 내가 굳이 고를 필요 없어. 아 근데 김영만 씨 왜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꿈이었어요? 아, 예전에는? 예전에 왜 이렇게 기러기 아빠가 아 이 공부 때문에 아 이 공부 때문에 아니 왜냐면 기러기 아빠 하려고 이제 아빠예요. 학교 투어를 좀 하더라고요. 네. 근데 기러기가 됐어요. 최악의 기러기 애만 가는 기러기가 둘이 오붓하게 잘 지냈죠. 야. 네, 애 맞았어요. 지금 다시 태어나도 결혼한다고 그러고 손가락이 하는데 왜 기러기 말이에요? 질문 바꿀게요. 결혼을 다음 생에 결혼한다. 아, 다음 생에 태어나면 결혼이라는 거 하겠냐 안 하겠냐? 단순히 생각했어요. 결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혼이라는 거를 네. 자 다음 생에 태어나면 안 하지 다음 생에. 아 이거 했으니까 안 하고. 아저씨가 하고 이렇게 홍당홍당 나중에 나는 결혼하는데 한 70 정도 돼서 해볼까? 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나는 뭐 다음에 또 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 안 해보는 거 아니까. 다음은 지석진 씨 한번 네. 또 가봅니다. 바로바로 합니다. 재석이 소개팅 시켜준 아내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소개팅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자 대답 그래 불안해 못한 거 하나 아니라는 거야 대신하면 아니라는 거야 자 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아, 누구야 너 잠깐만 이거 무슨 빚돈이야 넘어가요 어. 자 동시에 부른다면 누구에게 달려갈 건가 조인성 유재석 하나 둘 셋 조인성 조동아리 방송에서 더 중요한 것은 시청률, 나의 분량, 하나, 둘, 셋. 나의 분량. 더 버리고 싶은 나의 이미지는 약골, 로잼, 하나, 둘, 셋. 로잼. 약골? 왜 약골이야? 로잼이면서 약골이라고 그랬어. 로잼은 인정하시지 않은 건가 보다. 아, 자, 지금 질문을 유일하게 소화를 못 하신 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죄송해. 소개시켜준 아내, 과거로 돌아간다면 다시 소개팅?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소개팅 안 하고도 만날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 굉장히 버거워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왜냐면 자꾸 운동을 아니, 하자고. 아니, 본인은 싫어하는데 뭘 하자고. 형수님이 상당히 열정적이세요. 나랑 비슷하네. 네. 운동하러 가자. 아, 나 이효리 씨랑 우리 와이프랑 너무 비슷한 게. 열정적이세요. 상수 씨도 약간 버거워하는 게. 바닷가에 가면 저는 바다에 뛰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는 바닷가에 누워서 음악을 듣고 싶대요. 그 차이가 있네. 그리고 저는 운동은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으로 뛰어야 되거든요. 아, 내가 필드에서 뛰는 걸 좋아하지. 오빠는 지켜보는 걸. 굳이 저걸 왜 뛰어보면 되지? 그렇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이 의상이 이효리 씨 같은 이런 의상을 평상시복으로 입고 다니세요. 이거를? 네, 이런 거를. 네, 얼마 전에 같이 우연히 이렇게 누가 초대해가지고 그 오페라라는 걸 보러 갔어요. 예. 오페라 보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쪽에서 배우 한 명이 와요. 승연진이. 연예인이 와는데 어서보였단 말이야. 원피스인데 여기가 이만해. 속이 약간 숭숭숭했는데 오더라고 그러는데 아이 그 저 재수 씨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출연진이 더 소박해. 깜짝 놀래. 옷을 입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코디네이터를 또 하셨기 때문에. 스타일리스트. 아, 근데 그렇게 티나게 입고 왔으면 끝까지 봐야 되잖아요. 네. 중간에 가면 사라졌어 중간에. 아니 근데 티내고. 와이프가 그렇게 검소하다고 옛날에. 그래갖고 제가 되게 그거 검소하긴 한데. 아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신발을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150개 사. 괜찮네. 그거를 한 번은 신발장을 열었는데 우르르 신발 운동 맞았잖아요. 근데 여자들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명품 같은 거 안 좋아하는데 명품 안 좋아. 면가방을 한 200개를 사요. 오빠 와이프랑 저 만나면 친하게 잘 지냈어요. 진짜 잘 지내요. 아니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요. 익사이팅한 게 아 굉장히 열정적이세요. 열정적이고 이렇게 음악이 삼바 음악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흥을 춤춰야 돼 바로 춤을 춰야 돼 삼바 되게 좋아해요 삼바 좋아 근데 춤춰야 되는데 남편이 나를 창피하잖아요 예. 그러면 너무 싫어요 그게 아, 그래서 버거워해 굉장히 버거워 한선 씨한테도 물어봐 그러니까 버거울 때 있을 수 있잖아 괜찮다고 했는데 아닌가? 그러니까 처제들 표현을 안 한 거야 몰라 아내는 몰라요 바깥에 친구들은 알아 버거워해 쌍수 씨도 버거워